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갑자기 추워져서 네. 생전 감기 안 걸리시더니 최 PD님도 감기 걸려서 갑자기 목소리가 오늘 네, 무슨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멋있게 노화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노화. 노화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최저 기온이 2도였어요. 2도. 아, 미쳤어요. 네, 밤에 너무 추운 갑자기 거야. 갑자기 깜짝 놀래 가지고 지금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요 시기에 독하게 감기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패딩 꺼내 입었어요, 저. 네. 오늘 그 이제 실용음악과 학생들 즐겨 입는 롱 패딩 있죠? 그 뭔지 아시죠? 그거일 것 같아요. 아니, 이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그렇게 길게 바닥에 끌릴 정도의 패딩들을 즐겨 입더라고요. 맞아. 네, 이상하게 그 약간 네. 학교 과잠. 네네네. 학교 네. 과잠으로 그렇게 네. 입더라고요. 좀 신기해요. 그 보통 이게 딱 보면은 그 과잠을 야구 잠바로 입는 그런 트렌드랑 그렇죠. 길게 롱 패딩으로 입는 트렌드랑 약간 이 두 개가 좀 크게 이렇게 그게 기조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연대고대 하면 약간 야구 잠바 느낌이고요. 그렇죠. 약간. 맞죠? 네. 연대고대 하면 실용음악과 네. 하면 약간 예, 이런 느낌. 뭐 예, 예대라고 하면 네. 예대 약간, 뮤지컬과라던가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방영과 이런 거. 예. 근데 예대 중에서도 약간 뭐랄까? 그런 거 있죠. 좀 공연과 그 퍼포먼스에 조금 특화된 그 학생들이 좀 약간 이런 느낌. 야외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밖에서 막 에너제틱하게 한 다음에 롱패딩 딱 입고 집에 가는 느낌. 맞아. 체온을 보호해야지. 약간 이런 맞아.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명호 씨는 그거 입고 오셨고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패딩 조끼를 입고 왔는데. 패딩 조끼. 네, 패딩 조끼 입고 왔는데. 아, 영해 보였어요. 네, 후드에다 딱 입고 아, 예, 영해 예.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좋았어요. 아까 이러고 들어오는데, 아유 뭐 겨울이야, 말해갖고, 아유 뭐 좀 추워서 왔는데 자기 영해 보여서 나한테 뭐 겨울이냐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네. 뻔뻔함을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이 환절기 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네. 네,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고 다니시면서 네. 체온 조절 잘 하시고요. 건강 네, 유의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음 씨와 오늘 함께할 기타는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콜트 찍어내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콜트 어쿠스틱 기타 MR-740F X 모델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격 설명을 드릴 때 129만원에 45%를 했더니 59만 9천원이 되고 50%를 했더니 64만 5천원이 되는 기적의 수확을 했잖아요. 이 사장님이 진짜 미쳤나 내가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가기로 했나. 할인율은 기분으로 쓰고 가격은 자기 맘대로. 네. 진정으로 미친 건가 그랬는데 정가가 잘못된 거였어요. 네. MR-740FX는 정가 109만원, 45% 할인해서 599,000원. 다음 시간에 할 CJ-10X는 정가 129만원, 50% 할인해서 645,000원. 그죠? 이건 맞죠 이제? 이게 맞죠. 네, 이제 다시 정상적인 네, 또 수학의 범주로 돌아왔습니다. 네, 599,000원. 이게 참 그러니까 뭐랄까 와, 앞자리를 일단 반토막을 딱 내고 거의 뭐 절반 가격에 사는 것 같은 게 느낌을 줬는데 야 이게 사실 이 가격에 나온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가성비의 범주를 넘어간 맞죠?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점수를 산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네. 그렇죠. 할 의미가 별로 괜히 여기서 우리가 이 가격대에다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뭔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즐기고 빨리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홈 레코딩의 시작과 그렇죠. 끝을 봤잖아요. 시작과 끝을 봤죠. 이번 맞아요. 시간에는 그 약간 이제 룸 사이즈가 넓어졌을 경우.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를 바꿨을 경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홈 레코딩의 발전사를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cm 전장에 120mm 두께. 두께 굉장히 두꺼운데. 네, 두껍습니다. 부프리키 때문에 72mm로 굉장히 가는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드너 쉐입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탑,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4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우드, 그로버, 블랙 노브 머신에 대해 643mm 스케일 길이, 프리픽스 프리미엄 SOB,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무게 미리 적어놨죠? 지난 시간과 무게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네, 그래서 눈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게 몇 대 몇? 26? 오, 내렸고 올렸어요. 네. 네. 26까지 간다고? 20에서 끝날까? 에이! 이거 엄청 무거웠어. 엄청 무겁네. 무겁더라니까 더.
2.33이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더 무거웠네요. 저 확실해졌어요. 전 감이 없어요. 지금. 그러게. 지금 감이 없어요. 감이 없네. 두 개를 들었는데 뭐가 더 무거운지 모르면 이건 이제 이건 감이 거네요. 없는 거야. 네, 이거 와, 큰일 났네. 2.33 엄청나게 엄청 무거운 기타였습니다. 이게 33이야. 기억해놔. 그렇구나. 네. 우리 오늘 다섯 대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가 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 2.33이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스 지난 시간에 700번 비교했을 때 번더기가 조금 줄고 양념이 많이 다채로워지고 고명이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가 막 시리콘 주고 뿌리고 계란주단도 올리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 배경으로 깔리면 진짜 좋겠다. 네네. 맞아요. 배경으로 깔리기 딱 좋은. 그죠?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그 샤방한 느낌이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기타예요. 그렇죠.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반주 느낌이 진짜 많이 강하네요. 이건 진짜 반주 느낌이에요. 이게 튀어나오진 않죠? 네. 튀어나오진 않는데 그냥 정말 싹 퍼져서 깔리는 느낌. 이게 좋네요. 그렇죠. 노치도 있고 프리퀀시도 있어서 네, 사운드 잡기는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중음을 좀 빼볼까요? 네네. 이들만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자, 앰프 안 건들고요. 네. 프리픽스에서만 네, 잡았습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599,000원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뭐. 괜찮네. 아주 좋죠. 사운드 괜찮아요. 밸런스도 좋고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여리여리하고 소리가 네. 네. 곱네요. 곱고 네, 곱고요. 곱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네, 그땐이 바로 그 사랑의 온도에 맞습니다. 네, 사랑의 온도에 수록이 됐다던 그 좋은 노래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땐 듣고 오겠습니다. 뿅.
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예, 뭐랄까, 이 여리여리한 사운드가 그 우리 원곡에서 했던 사운드 기조랑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요. 맞아요. 네, 이게 보면은 1절을 다 이제 기타와 보컬로만 이렇게 가는데 보컬의 존재감 굉장히 크게 잡혀 있잖아요. 맞아요. 감도 그렇고 그 밑 뒤에 기타가 이렇게 싹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내기에 네. 예, 특화가 된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455화 좋네요. 라그 어쿠스틱 기타의 T90D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조폭엽기 토끼님, 요새 아주 한줄평 굉장히 성적이 좋으신데요. 색감도 영향을 딱 잘 주네요. 분위기 잡고 싶은 거면 이런 색감 괜찮죠. 허여멀거나 스프루스보다야 말이죠. 한줄평 프랑스 얘기가 날 때부터 에스프레소 먹고 큼.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프랑스 얘기 딱 어떤 이미지로 딱 형상화 되는 게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라그, 네, 라그는 진짜 좀 진짜 그 감성의 그 뭐랄까 타겟팅이 정말 독특해서 좋아요. 독특해요. 네, 맞아요. 확실해서 자기만의 그 정체성이 확실해서 기억에 남는 브랜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네, 좀 다르죠. 완전히 매니악한 어떤 하나의 그거를 만족시키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 쭉 훑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성향이 어땠더라 가물가물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라그는 진짜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색깔 진하고 딥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름평. 말 그대로 지름평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지난 시간에 홈 레코딩의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홈 레코딩을 시작할 때 욕심이 약간 있다면 왜냐하면은 홈 레코딩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게 그렇죠. 예, 그거나 이거나 사실 뭐 사운드의 성향 차이가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코어가 조금 건더기가 조금 더 크고 그렇죠. 양념이 적당한 느낌, 이건 건더기가 조금 작고 양념이 좀 화려한 느낌 그렇죠. 이렇게 드렸었는데 플레이팅 좀 돼 있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기 장착되어 있는 이 픽업 사운드가 홈 레코딩에서는 거의 활용할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밖에 공연도 종종 나갈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아니면 그렇죠. 방에서 계속해서 레코딩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저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추가적인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MR740FX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 자체가 129만원으로 뛰고 그리고 픽업은 동일한 픽업이기 때문에 통소리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옵션으로 픽업 사운드까지 가져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소리로 얼스 700보다 더 좋다라고 평가를 그렇게 하기에는 하기는 좀 네, 무리가 있어요. 맞아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른 성향에서 같은 레벨 오히려 취향에 따라서는 얼스 70에 더 높은 점수를 주실 맞아요. 분도 있을 맞아요. 정도로 호각인데요. 다음 시간은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됩니다.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쉐입이 슈퍼 점보라 네. 약간 뭐랄까 아예 기조가 좀 다를 수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 슈퍼 점보를 가지고 홈 레코딩 시리즈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